29일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잉크로스는 4월 미디어 데이터 클리핑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공채 시즌을 맞아 사용량이 증가한 구인구직 플랫폼 이용 현황과 디바이스별 이용 행태, 트래픽 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 순 방문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람인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달 방문자가 급격히 늘어나 공채 시즌에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워크넷, 잡코리아, 잉크루트, 알바몬 순으로 순 방문자가 높았는데요. 5위인 알바몬의 경우 1월과 6월에는 잉크루트보다 높은 순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용자 성별 및 연령에서는 사람인, 잡코리아, 잉크루트의 경우 여성 대비 남성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는 30대, 워크넷과 잉크루트는 40대 이용 비중이 다소 높았는데요.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여성과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로 기간을 제한하면 방문자의 뿜은 1위는 알바몬인데요. 약 247만 명이 집계됐습니다. 이어 알바천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웹 부문에서는 사람인, 워크넷, 잉크루트 순입니다. 월평균 실행 횟수 및 페이지뷰가 가장 높았던 앱은 온라인 자기소개서 작성 플랫폼인 자소서.com인데요. 이어 주부층을 타깃으로 한 구직 플랫폼 주부 모니터와 간편한 시급 계산기가 차지했습니다. 웹부문에서는 삼성그룹의 채용 사이트 삼성커리어와 워크넷, 자소서.com 순으로 실행 횟수가 많았는데요. 평균 체류 시간의 경우 앱 부문에서는 알바몬, 웹에서는 삼성커리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크로스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노출력과 유지력, 탐색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매체력을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앱 부문 1위는 알바몬이 차지했고요. 매체력은 구인구직 카테고리에서 각 플랫폼의 순방문자, 평균 페이지뷰, 평균 체류시간 데이터를 속성별로 백분율로 나타내 이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알바몬은 120.1%로 전 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매체력 1위에 올랐는데요. 이어 알바천국과 잡코리아 순이었습니다. 앱 부문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주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웹사이트 부문에서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정보 사이트의 매체력이 높았습니다. 웹 부문 매체력이 1위를 차지한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으로 취업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구인구직 공고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력서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편리한 점이 구직자들의 높은 이용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순 방문자 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부문은 잉크루트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다음으로 워크넷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람인과 알바몬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각각 1.9%와 4.9%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비해 앱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천국 앱 이용자 수는 약 59.2만 명에서 8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5%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워크넷은 21.5%, 알바몬은 16.1%로 앱 이용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다만 잡코리아는 앱 이용자 수가 14.1% 감소했습니다.